이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교회 회원님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간 수십 년간 이 교회와 종종 접하면서 이 교회가 좋은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장려하며 한국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6.25 전쟁에 참전한 이 지역 출신 미군 장병들과 그들의 공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일, 또 매년 시행하는 바자와 아름다운 음악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 특히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유학생들과 교포들에게 봉사하는 일 등 매우 의미 있고 위대한 활동을 이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나 교회나 대학이나 국가나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 위대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교회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신앙, 그리고 이웃을 위한 봉사를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온 것, 이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로 전병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전 목사님이 신학 공부도 많이 하셨으며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내에서 지혜와 신앙과 봉사활동으로 일생 동안 헌신하셔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 신앙, 봉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제가 사랑하는 저희 모교이고 제가 약 40년간 교수로 봉사했던 기독교 대학 모시넬 유니버시티의 교훈입니다. 유진의 대학가에 있는 보시나 유니버시티 캠퍼스를 지나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모스 센터라고 하는 큰 체육관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 벽에 wisdom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faith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지혜 신앙 봉사 이 세 글자가 크게 써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용되는 영어 전병두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시넬 유니버시티의 교훈을 실천해 오시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되시고 되셔왔다는 것입니다. I love red rose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 모시넬 유니버시티 이사회에 이 말은 조건적이고 전 목사님의 위대한 공로를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전 목사님에게 명예 신학 박사를 수여를 추천했습니다.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심사숙고 시간을 거치면서 약 2주 전에 모시넬 유니버시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전 목사님에게 명예 신학 박사를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 목사님이
시들어지고 전 박사님이 향기가 없어지면 축하합니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학위 수여는 오는 12월 15일 머신을 유니버시티 이기적 의미가 졸업식에 졸업식 때 있겠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 하면서 다 오셔서 지나던 친구 기쁘게 애인 축하해 주시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제가 눈이 좀 자기 마음에서 늙어졌다고 이혼하고 좀 새 파트너를 찾는 사람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주 보는데 제 친구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도 한때는 자기 마누라한테 I love you라는 말을 행복한 자주 인간이 했겠죠.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러브는 조건적 그리고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 감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매일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신학성경에 교회도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완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 아가페라는 만족 단어를 사용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등으로 구성된 우리의 영적 헬라어 중에 에로스와 필레오라는 사랑의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있지만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원히 창대고의 불변한 사랑을 말할 때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조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로 무조건은 사랑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무조건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두에게 한다면 매일 I love you 대신 우리 개개인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야죠. I agape you. 그런데 우리 모두 그런 예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내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 기독교 나도 모르게 그 기독교 핵심 구절입니다. 그 기독교 핵심 구절에 아가페라는 여기 특별 용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깊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사랑이라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멱살을 잡고 고린도전서 뺨을 한 대 때려주고 13장은 아가페 사랑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 고린도전서 13장 그냥 러브 챕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장입니다. 심한 충돌 갈등이 생겨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때로는 마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행복을 원하는 우리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불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일들이 아가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참다워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악한 것을 생각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리고 사랑하사 믿음, 소망, 아가페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영생을 얻게 아가페 사랑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1서 4장 11절에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 사랑으로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조건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훈계하십니다. 더 행복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즉 앞에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아가페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하는 것이 우리도 서로 아가페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90년간의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미운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가치 없는 곳에서 가치를 보는 시각,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힘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미운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가치 없는 곳에서 가치를 보는 시각, 이것이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옛날 제가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해주는 신도들을 봤습니다. 제 자신이 그 앞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진 스프링필 이곳에서도 그런 신도들을 제 자신이 만나고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모든 사람, 천하든 귀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예쁘든 유익든 아가페 사랑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회개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Thank you, I love you로 대답하라고 제 자신에게 충고를 합니다. 누가 내게 욕을 퍼부어도 Thank you, I love you로 대답해라, 내 자신에게 충고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심한 언쟁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아가페 하니까 저주하라 제 자신에게 충고를 합니다. 상대방이 100% 틀렸고 내 자신이 100% 옳다고 생각해도 저주하라.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요? 바울사도가 아가페 사랑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 됩니다. 실제로 저 행복의 공식 중에 P가 있습니다. P는 patience, 인내의 첫 글자입니다. 인내, 참고, 또 참으세요. Be patient, and be patient. 인내심이 모자라서 참지 못해서 망가진 삶, 실패한 사업, 인내심이 모자라서 참지 못해서 망가진 부부관계, 인내심이 모자라서 참지 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 세상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없이 많습니다. 내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 무슨 사업, 무슨 공부를 해서 크게 성공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았던 장애물이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80% 이상이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80%, 9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모자라서 끝까지 참지 못해서 제가 중학교 때 옛날 얘기죠.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영어였어요.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영어는 뭐해? 뭐 때문에 영어해? 나 미국 갈 생각도 없어. 뭐라고 영어를 해요? 하면서 영어를 안 했습니다. 항상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 담임선생님은 저를 납제시키지 않고 그냥 진급시켜 주셔서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진급시켜 준 것이 아니고 제가 미워서 1년 더 보기 싫어서 저를 진급해 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미군들의 천지가 되면서 내가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 미군 천지가 된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절실히 믿고 혼자 시골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속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300개씩 외우기를 목표로 하고 강철 같은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계획한 대로 300개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나서 전날 외웠던 단어들을 복습하는데 겨우 다섯 개 단어는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295개의 단어를 다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외워야 할 새 단어 300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우고 또 반복해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보다 잊어버린 단어들이 수십 배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 정신적 스트레스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깊어지고 저 영어 교과서를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날이 가면서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우고 또 그 많은 영어 단어들을 외워갔습니다. 울면서 만일 그때 포기했으면 영어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으면 지금 이 귀한 시간 없었겠죠. 옛날부터 성인들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자기 마음을 컨트롤,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자기 마음을 컨트롤, 통제 못하고 성급히 행동하는 자는 국방부가 무너져버린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침입받기 쉽고 쉽게 무너져버린다는 경고입니다. 인내, 인내, 인내. Patience, patience, patience.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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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으세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갖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도들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식들 키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집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부부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학교 공부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호소합니다. 어려운 공부에 시달리는 제 제자들이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Nothing good comes easy. If it comes easy, it is nothing. Nothing good comes easy. If it comes easy, it is nothing. 귀하고 좋은 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은. 만일 내가 가진 것이 쉽게 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충고를 합니다. 재벌 2세, 3세들, 높은 권력자들, 대통령, 도지사들, 자녀들이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망친다는 뉴스를 엊그저께 보았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인 영생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생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생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쉽게 그리스도 주님이 안 됐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 제일 악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며칠간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배고픔으로 물도 못 마시고 죽어가는 그 심정, 그 아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세주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도 아담과 해오에게 쉽게 오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혹의 뱀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혹의 뱀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잘 아시겠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해와는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행복을 잃었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쉽게 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우리 입, 우리 혀입니다. 혀.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와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며 친구가 적이 되고 부자 간 부모 간 부부 간에 금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입, 혀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무섭고 이혼한 불로 비유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보서 3장 6,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 우리 혀가 컨트롤 제어되어 있지 않았을 때 무슨 불과 독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가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나서 남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생각 혹은 남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참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오니까요. Be patient. Be patient. Be patient. 인내. 참고 또 참으세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화평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행복의 공식 중 하나인 S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는 smile, 미소, 웃음, 뭐 첫째입니다. 미소. 웃는 얼굴은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미소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미소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대신 찡그린 얼굴이나 찌푸린 눈은 사람을 멀리 밀어냅니다. 미소, 웃음은 얼음같이 찬 공기를 따뜻게 해주고 꽝꽝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여줍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은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이념적 갈등, 경제적 갈등, 사회적 갈등, 국가들 간의 갈등,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우리 조국, 한국이나 매우 어수선합니다. 정치가들은 나라에는 뒷짐지고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팽가람 싸움만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온 지구가 크라이시스 모드, 위기의 양상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 시간에 TV를 틀 때마다 어디에서 누가 총을 쏴서 몇 명을 죽였고 어디에서 태풍은 혹은 토네이도로 인해서 국토가 망가지고
수차의 건물이 파괴됐다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미시시피 주에서 읍하늘가 통째로 날려가 버렸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대형 은행들의 연쇄 파산, 물가 상승은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2100년 전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핍박과 탄압으로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도 더 험한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Rejoice always. Again I say, rejoice again. Again. Rejoice. 항상 기뻐라. 너 관용 참고 견디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빌립보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웃으면서 기뻐하라. 미소, 웃는 얼굴로 살아라.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라. 왜요? 왜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손 안에 있으니까요. TLPS, tulips. 범사에 감사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라. 인내. 참고 참고 또 참아라.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의 행복의 공식, 행복의 길입니다. 전 목사님에서 말씀하신 제 자서전 제 뒤에 TLPS, 저의 행복의 길, 행복의 공식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인내로 참고 참고 또 참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